자, 8번 내용 일치 파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쵸? 요거는 문제가 어렵다, 쉽다? 굉장히 쉽다는 내용이, 쉽다는 문제죠. 자, 그리고 지문이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먼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유형 공략법을 보면 선택지와 지문을 함께 읽어서 시간을 절약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문을 먼저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보고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해석, 뭐 해석하는 거는 뭐 뜻을 이해하는 건 있겠지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함께 읽자. 자, 선택지를 보면서 1번 선택지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맞는지 틀렸는지, 2번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맞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시간도 절약이 될수 있어요. 자, 선택지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 앞부분은 같아서 아, 이거 맞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꼼꼼하지 않은 거죠. 그 문장을 다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뒷부분이 틀린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문 속 정보만을 바탕으로 정답을 찾지 본인들의 생각 집어넣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자, 필수 암기 어휘 표현 당연히 암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 단어 각각 뜻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보면서 이 단어를 보세요. 외우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여기를 볼게요. 자, 부정이란 말은 뭐 같은 부정이지만 여기는 다 부정이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셀수 있는 명사를 부정하는 거고요. 얘는 셀수 없는 명사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부분 부정은요, not 뒤에 올이나 every나 버스가 오는 거,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하지만 항상 필요한 거,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게 아니다. 전체적이지만 다 전체적인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아닌 이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정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전체 부정, no, not any, nobody, none, neither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주의해야 할 어휘. 굉장히 쉬운 단어에서 여러분들 실수들을 많이 해요. 자, bad는요, 나쁜, 틀린 말도 있는데, badly, ly를 붙이면 요렇게 뜻이 바뀌어요. 그쵸? barely. 벌거벗은, 비어있는 이런 건데, barely가 붙으면 거의 범무하지 않은 요렇게 뜻이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high, late, fast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나와 있진 않지만, 부사랑 형용사가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ly를 붙였을 때 뜻이 전혀 다른 것들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자,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챙기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86번 대표 기출문제,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onate Brament라는 사람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건데요. 자, 우리 어디로 가요? 지문 읽는다? 아니요. 자, 선택지로 할 거예요. 자, 피에로 델라 프란세스카의 조수로 일을 했다. 자, 그 내용 어디 있는지 볼게요. 자, He work as. 자, 이 he가 가리키는 건 누구겠어요? 앞에 등장인물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요, 일을 했어요? 조수로 일했어요? 이 사람으로 조수로 일했다. 맞아요. 그쵸? 예, 1번. 자, 두 번째 갈게요. 밀란에서 새로운 양식의 교회들을 건축했다라고 돼 있어요. 볼게요. 자, 건축했다라는 건 뭐, make, build, 그쵸? 요런 것들로 쓰일 건데, 볼게요. He built several churches. 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건축했다, 건설했다. 맞네요. 그쵸? New Start in Milan. 밀란에서. 끝까지 읽어보자라고 했어요. 2번 맞고요. 자, 3번 갈게요. 건축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게요. 자, Architectures became his main interest. 건축은 뭐가 됐어요? 그의 주된 관심이 됐어요. But 하지만 그는요, didn't give up painting. 그림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어. 건축은 관심이 주된 관심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자,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아이고, 3번 정답 정답이네요. 틀린 문장. 자, 그러면 4번은 어디 있나 볼게요. 팝 줄리어스 2세의 로마 재개발 계획에 참여했다.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자, 참여했어요. 어디에? 줄리어스 2세 계획에 참여했죠. For the renewal Rome. 재개발. 로마의 재개발에 그런 건 그
계획에 참여했죠. 그 다음에 그의 건축물들은 다른 건축들에게 영향을 끼쳤나요? His building influence. 자, 영향을 미쳤다. Other architecture. Architect. 다른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어. 그렇죠. 5번까지 너무 정확하게 정답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명사에 아까처럼 이렇게 주의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얘를 가리키는 거고요. 다음에 이 his main, 누구의 main, 이 도네이토에 대한 그 관심사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시고 그의 건축, 누구의 건축물, 도네이토 브라멘트의 건축물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틀리지 않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88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자 질문을 읽는다? 아니요, 읽지 않죠. 자, 선택지로 먼저 갈게요. 어머니는 독일인이고 아버지는 스웨덴인이었대요. 자, 잉그리드 버그맨이라는 사람의 엄마는 독일이 사람이고 아빠는 스웨덴 사람이고 볼게요. 보니까 태어났어요. 근데 어디서?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는데 스웨덴 on August 블라블라블라 그의 그녀 여자였구나. 자, 이 사람 그녀의 엄마는 독일 사람이고 아빠는 스웨덴 사람. 1번 지문 너무 정확하게 지문은 끝까지 읽으라 그랬어요. 자, 2번. 17살에 로열 드라마틱 시어터 스쿨에 다녔는가?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17세라고 했으니까 17을 찾아볼게요. 자, 어디 있어요? 눈에 딱 띄죠? When she was 17, she attended the Royal Dramatic Theatre School in Stockholm. 자, 2번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한 문장은. 자, 영화를 통해서 데뷔했으나 영국에 더 관심이 있었다. 볼까요? She made debut. 데뷔 보이죠? She made her debut on the stage. 자, on the stage 볼게요. 여기는 무대죠. 연극이에요. 연극. 자, 영화를 통해서 데뷔했다라고 했어요. 영화가 아니라 연극이죠. 자, 이건 3번인데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1940년대 초에 할리우드에서 스타 지위를 얻었는가? 자, 볼게요. 1940년 찾을게요. 여기 있어요. 자, In the early 1940s she gained star status in Hollywood. 그죠? 맞죠? 자, 4번 정답. 그 다음에 5번. 다섯 개 언어에 유창했다. 유창했다 볼까요? Fluent. 자, she was fluent in 5 languages. 아, 네. 정확하게 맞아요. 그쵸? 이게 5번 선택지까지. 그리고 정답은 3번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